슬라이스 나야입니다. 아, 안디 고마워. 저희가 또 그렇게 잘 맞거든요. 아니 컴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건 아니고요. 나연이 아니고 임나연은 있어. 좀 불편하네요. 약간 예리가 좀 답을 내려주는 그런 게 있어. 아는 척해요. 힘들어 보이면 또 사랑이라고. 내 사랑이라고 했어? 아니 사랑이 아니야. 왜 이렇게 싫어해? 엄청 신나는데? 제작진분들이 너무 신나해. 어떡해. 언니 아까 봤죠? 강제 승천 1인자 2인자. 충격 먹었어. 지금 내 눈을 피하시는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준비됐어요? 예. 하나 둘 셋. 라디오니까 차분하게 시작할게요. 처음 만나도 자꾸만 이렇게 눈길이 가는 친구가 있지 않나요? 이유를 콕 집어서 설명할 순 없지만 친해지고 싶은 그런 느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마음속으로 주문을 걸어보세요. 시그널 번네, 시그널 번네,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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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릿.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새 둘도 없이 소중한 친구 사이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언제나 이제 저를 Cheer up, baby 하게 해주는 이제 소중한 언니.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완전 톱스타님이 오셨는데, 트와이스 나연 씨와 함께 예리 한방 2회 지금 시작합니다. 아, 무슨 선물도 준비하셨어요. 어머, 제가 일어나야죠. 좀 민망해. 직접 쓰긴 했어요. 진짜? 언니 네. 글씨야 이거? 어. 잠깐만, 이게 예리 하고픈 거 다 해라. 보이나? 어디지? 여기? 이렇게 큰 사안을 또 준비해 주시고 하고 싶은 거 또. 방에서 다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여기 공식 인사가 있어요. 여기서 내 별명이 뚜뚜인데 뚜뚜라고. 네가 왜 뚜뚜야? 뚜뚜요? 창피하다. 귀엽게 보이려고. 오늘 망했어. 뭐야 뚜뚜. 뚜뚜야. 시청자분들에게 같이 뚜하라고 하고 이따 갈 땐 뚜바라고 인사를 해야 돼요. 뭐 네 그럴게요. 자 이제 같이 한번. 네, 오늘은 약속을 지킨 우리 갑 나연 씨와 저희가 오늘 함께 하게 됐는데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아, 언니 고마워. 네. 지난주에 특급 게스트가 또 오셨었어요. 첫째예요? 네. 누구요? 나? 예리 씨가. 아, 예리야. 예리 씨가 이제 나오셨는데 이제 귀한 걸음을 또 해주셔가지고 나연 씨가 진짜 사실 이렇게 화장한 모습을 서로 오랜만에 봐요. 그쵸. 저 아까 좀 깜짝 놀랐어.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예뻐서. 예리한 방에서 준비한 특급 선물이 또 있어요. 오늘 어필하고 싶은 거를 방송 끝날 때쯤에는 모두가 알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안다 이러고 싶은 거 있으시다면? 사실 조금 더 빨리 나갔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6월 1일날 컴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건 아니고요. 지금 이게 나갈 때쯤이 한참 방송을 활동을 하고 이미 있을 나왔을 네 시기인데, 그래도 트와이스 신곡 많이 들어주시고. 트와이스 신곡을 레드벨벳이 홍보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좋다. 아니 뭐 신박하다. 그러니까 해봐. 우리 뭐에 뭐라고 이제 신곡 제목도 알고. 네. 컨셉이 히피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히피하게 또 입고 왔어요. 뭔 소리야. 머리 딴 거 조금 그다 맞네. 저는 항상 게스트 맞춤이기 때문에 나연 씨와 함께하는 예리한 텐스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나연 씨의 텐스는 이제 신곡 홍보? 모에모어는 이제 서로의 감정이, 사랑이 무르익을 때 감정을 좀 이렇게 표현한 그런 곡이죠. 그치, 이런 것도 한글로 써줘야. 그치. 이거 상대방한테 튀길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네. 협찬이에요. 그거 하나 못 물어줄까봐? 오. 네. 정말. 제발 안 튀고 싶어. 하세요. 이거 언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오. 봤어? 오, 나쁘지 않아. 한번 해볼래? 어. 자. 오, 잘못했다. 잘했어. 오, 감사했다.
이 맛이잖아. 무슨 맛? 멋있는데? 와 이거 멤버들 보여주고 싶다. 완전 멋있어. 거의 자켓이야. 앨범 커버. 이제 예리한 방 시청자분들께 아. 나연이 아니고 임나연을 써 어떤 사람인지 좀 빠르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 추억에 신문 싶다. 어, 네, 좋아요. 준비했는데 첫 번째 질문. 트와이스 내에서 나연의 역할은? 저는 제일 언니죠. 그래요. 나연의 좌우명은? 좌우명? 없으시면 저희 또 불편하게 안 하고. 네, 좀 불편하네요. 알았어. 이번 컴백, 이건 불편할 것 같은데. 말해봐. 이번 컴백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혹시 있으시다면. 아, 건강하게 먹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낮에 많이 깨어있기. 이거를 조금 건강을 위해서 하려고 했죠. 결과는 다음에 발표하도록 했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리를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은? 내가 너... 랑 친해진 계기라고 생각하는 날이 있어. 저녁에 이제 만나서 예리랑 놀고 이제 숙소에 저는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아 통금 있었어? 10시인가? 우리 통금이? 그래서 그 10시 직전까지 숙소 앞에서 맞아 얘기를 엄청 길게 했던 기억이 있어. 지금 얘기하고 다음 자 예리를 처음 봤을 때 이게 이거잖아. 아 그래? 나 지금 멘탈이 안 좋아. 자, 아니 무슨 말이 나올지 너무 불안하네? 비밀 얘기하고. 힘들 때 예리의 한마디에 힘을 얻는다던 나연 씨. 아 그거 진짜 오글거리게 나올 것 같아요. 힘들 때 예리의 한마디로 굉장한 힘을 얻고 합니다. 저의 한마디가 기억나는 게 뭐 있으시다면. 뭐 개인적으로 조금 다운이고 좀 힘든 일 있었을 때 되게 툭툭 던지는 스타일이에요. 그 약간 예리가 좀 답을 내려주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언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뭐 그렇지, 이렇게 뭔가 약간 저는 좀, 이렇게 좀 아는 척해요. 그래서 아 근데 저는 너무 지금 와닿았어요. 뭔지 알지? 저는 지금 완전 제가 위로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막 생각이 나요. 제가 오히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마디. 제가 힘들거나 이런 게 조금 기미가 보이면은 항상 문자를 먼저 맞아, 보내줘요. 맞아. 진짜 되게 스윗해요. 저희가 이렇게 장난쳐도 저한테 이제 항상 힘들어 보이면 또 사랑해라고. 내가 사랑이라고 했어? 아니야. 왜 이렇게 싫어해? 내가 사랑이라고 했다고? 아니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어떻게 저희 감독마다 한마디는 시옷 리얼 힐. 아 맞아 맞아. 여기까지 하자. 자 다음. 취미. 요즘 즐겨하는 취미. 맛집 찾아다니기. 저희가 또 그렇게 잘 맞거든요. 아니 한 끼를 먹더라도 전 완벽해야 돼요.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하는 트와이스의 숨은 띵곡. 저는 있어요. 두 곡이 생각이 나는데 딸기. 그러고 섹시한 딸기.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 그 리메이크 곡 있잖아요. 소중한 사랑? 소중한 사랑.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내게 다가와요 가사 틀렸어. 제가 생각하는 손은 띵곡은 이번 앨범에 수록된 옥시즌이라고 지금 날씨에 되게 듣기 좋은 곡이거든요. 그럼 역으로 한번 해볼까요? 나연 씨가 추천하는 레드벨벳의 띵곡은? 저는 써니사이더 되게 좋아하고 킹덤 컴 그것도 좋아해요. 캔디 맞아요. 사라지지만 항상 머물러 가사 틀리면 편지 내줘요. 레드벨벳 노래 중에 가장 탐나는 곡이 있다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저도 많아요 사실. 트와이스 노래 메들리 틀어놓으면 춤 다 출 수 있어요. 진짜? 아시잖아요. 나 이거 진짜 나 다 출 수 있어. 춘다고? 여기서? 아 안 좋아요. 흘러내려고 밤이 날수록 자꾸 끌려와 자꾸 끌려와. 귀여워. 왜 저래? 가장 탐나는 곡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배드보이 진짜 좋아했었고 진짜. 근데 빨간 맛도 너무 좋아요. 하나 맞아. 고르자면 빨간 맛이 아닌가? 가장 히트곡으로 뺏어오신다. 이분 용감이 대단하시네. 다음 질문.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이거 틀리시면은 벌칙이 있어요. 한방차 마시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이분 뭐야? 이런 거 잘해요. 3초 만에 대답하는 거. 자 한다. 나만 아니면 돼. 자 시작.
예리의 생일은? 하나. 너무해. 나 맞힐 줄 알았는데. 와. 아니. 이거는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 이제 어, 잠깐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어. 내가 병이야. 아. 생일을 몰라. 못 외워 진짜. 3월 5일이었고요. 그래. 전 나연 씨의 그래. 생일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아니야. 왜 그래? 아, 나 무서워. 맞아. 이렇게 예리 한방 질문에 빨리 대답하지 못한 나연 씨를 위해서 건강 골치 전편에 예리가 먹었는데 또 좀 뉴페이스가 먹어줘야. 방송을 신선하잖아. 안 하시는구나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그래? I hear your favorite tea. Hi. Hi. 저희 It's very delicious and very healthy. And very hot. So be careful. Okay. Thank you. 발음 너무 좋았어. 팬이에요. 아, 나왔을 땐 저를 안 해주셨는데. 오, 향도 너무 좋은데? 진짜? 이게 MC와 게스트 건강을 생각해서 칸영 원장 선생님의 자문을 받아서 특별 제작한 건강 한방차인데요. 최고급 한약재를 제작진이 직접 구입해서 장장 120분간 정성으로 다려 만든 면역력 레벨업. 호흡기와 면역력 증진 딱이다. 지금 활동 전인데. 그러니까 나 언니를 위해서 준비했어. 활동을 위해서. Not bad. 그래? 괜찮은 게 다 안 마셔도 돼. 어, 설탕이 너무 맛있다. 생각보다 맛있어요. 커피보다 나요. 진짜요? 응. 오, 이거 선물로 가시는 길에 제가 또 괜찮아요. 자, 이제 예리 한방 1부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저희가 또 2부에서 만날 거예요. 그래서 뚜하 이렇게 할까요? 아, 뚜방 아니 끝난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뚜만 2부에서 만나요 할까? 2부에서 만나요. 나 제가 아직 초보 DJ라서 줏대가 없어요. 이렇게 사진만 봐도 뭔가 내가 와 부러워. 그게 맞아. 너무 좋잖아. 통한다고 좋은 거 뭐 없잖아. 없지. 아니 없지? 왜냐면 안 통해야 이렇게 여러 개 시킬 수 맞아. 있잖아. 짜장면 짬뽕 부먹 찍먹 밀떡 쌀떡 고기 회. 이거는 맞지. 이거는 물이지. 최근에 먹었던 회가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냉면 먹은 게 진짜 맛있었다. 만두나 어. 아, 간장게장 진짜 맛있는 집을 알았어요. 이거 사담이긴 한데 진짜 간장게장 좋네. 언제나 곁에 그렇게 있을 거라고 오늘도 난 여기 이 방에서 예리한 방.